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명령하셨죠.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열어주고 있는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님을 만나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담비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목사님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눔의 집 섬기고 있는 박성원 목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눔의 집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요. 예. 이 나눔의 집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나눔의 집은 가정 문제, 또 중독 문제, 가정이 깨어진 분들, 네. 그리고 알코올, 도박, 마약, 또 흡연, 또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서류 미비자 또는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게 연락이 오거나 또 노숙하는 사람들을 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가서 그런 분들을 이곳에 좀 모셔다가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해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중독에 있는 분들은 또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네, 나눔의 집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네, 나눔의 집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약 8년? 예, 약 8년째 들어가고 있죠. 예.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는 숙식을 제공해 준 건 아니었죠? 예, 그렇죠. 예, 2011년 6월에는 유니온 스트릿에서 이제 서브리스로, 조그만 상가에서 서브리스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점심을 주는, 그러니까 바퍼주는 사역을 1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어떻게. 예,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배드벅 빈대 사건이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서브리스를 받을 수 없어서 148과 34 에비뉴 거기에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노숙자들을 또 섬기다 보니까 노숙자는 밤비 문제가 아니고 밥 한 끼가 아니고 잠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잠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2012년 9월에 샌디 태풍으로 인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아. 네, 소문을 듣고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평상시 그분들이 밥을 먹던 분들도 이제 대다수죠. 들어와서 이제 지하에서 한 15명이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중독자들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에 지금 현재 150플레이스에 있는 이 나눔의 네. 집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죠. 재작년, 재작년. 5월에 네. 예, 한 1년 반 내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주택을, 거기는 커머셜이었습니다. 저는 참 뉴욕시에서 이제 불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갈 데가 없다고.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연장하면서 재워주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커머셜 쉘터가 되어버렸죠. 네,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이런 장소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5월에. 재작년 5월, 예. 2017년 5월에 예, 여기로 그렇습니다. 오게 된 거군요. 예. 굉장히 집이 커요. 제가 아까도 쫙 둘러봤는데 예. 현재 이곳에는 몇 명이 함께 가족처럼 살고 현재 있는지. 작년에 한 20명 정도 내외가 살았고 예, 금년에는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여기도 좀 이제 더 한 13명 더 많아져야 되는데 13분 정도 이렇게 안 들어. 예. 그러면은 모두 다 남성분들이 지금 대부분 계시나요? 남성분들이고 네. 또 여성분이 또 한두 명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네. 살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나 이렇게 어려운 노숙 생활을 하시는 그런 한인분들이 나눔의 네.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
하실 때 조건이 있는지 우리 한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중국에서 살았든지 또 남미에 살았든지 어디서 살았든지 우리 한인이라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 공동체에 큰 해를 주지 않을 분 같으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다 잠을 자는데 잠은 안 자고 의자에 앉아서 잠자는 걸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잠을 잘 수 없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신 감정을 더 이제 정신과 닥터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고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분은 병원에만 가야만 되고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3층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방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예, 방 구조가 1층, 2층, 3층인데 1층에 룸이 하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핸디캡 되는 분들, 장애가 되는 분들이 또 이제 몇 분 계시고 요런. 그다음에 여기는 1층에 여기는 상담실로 또 사용하고 있고 네. 또 리빙룸은 예배실, 또 성경 리딩 읽고 바이블을 읽고 또 찬양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그런 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방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또 이제 전체가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또 터진 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3분이 함께 그렇죠. 거주를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단독주택으로 이전을 하신 후에 더욱더 예. 돌봄 사역이 활발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커머셜이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스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도 좀 럭셔리하고 이 주변에도 나무도 많고 또 공기가 노던에서 한 블럭밖에 안 떨어지지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단기적으로 와서 좌불 잡고 어떤 분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70대 된 분인데 네. 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 3일밖에 못 나간다는데 거기에 아마 집세, 렌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들하고 살던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시골에 배엄마한테 먼저 살다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하룻밤만 이렇게 며칠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하루 자고 좌비 요 근처에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드벅 네. 사건도 있었고 커머셜로 네.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 일이 많았을까요?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예, 이제 목회만 쭉 하다가 이사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예, 보초만 서고 있었는데 직접 필드에서 이런 분들을 제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은 전혀 생각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막상 이제 여기에 섬겼던 분들과 배드벅 사건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디렉터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단 두려움보다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 나눔의 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사역은 누구든지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네. 왜 이게 필요한가 주님이 이 사역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세요. 네. 나그네를 영접하고 줄인 자기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주고 병든 자들 돌아봐 주고 옥에 갇힌 자도 있어요. 제가 교도소도 가고 병원도 수없이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행한 애들이 나은 애들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실제로 잤던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기 와서 재워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샤워하게 하고 머리 깎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너무너무 이 일을 기쁘게 생각했고 누가복음 25장에도
염소 같은 자들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양이 되는 거고 이런 일에 동욕을 안 하고 하지 않게 되면 염소가 되는 말씀에 제가 깊이 닿아가지고 네. 나는 양이 돼야 되겠다. 예. 양은 오른편에. 네. 예. 새로운 쉼터를 이제 확보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됐지만 예. 그 이외에 더 많은 부담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렌트나 예. 또 숙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물자적인 그런 부족함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제 가장 약한 부분을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사실은 이제 여기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좋은 집이지만 그러나 이 좋은 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부족했냐게 되면 저는 이게 주면서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받으면서 살아온 게 아니고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이렇게 달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렌트하는 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렌트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렌트는 2,100불에서 2,600불로 15명이 들어오니까 600불에 500불에 확 뛰더라고요. 예, so many people이 있다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서 렌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사가 뭘 하겠어요? 예, 비즈니스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는 주님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과정은 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셔서 렌트너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연말 같은 경우 또 우리 많은 교회들과 우리 기관들과 단체들과 또 개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어서 그래도 가까스로 렌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공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네.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군요.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기분입니다. 네, 정말 그러실 듯 합니다. 지금 노숙인 분들이요. 그냥 네. 숙식만 제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사회에 다시 자립해서 자활해서 네.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첫째죠. 네, 나눔의 네. 집에서는 어떤 좀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나눔의 집에서는 이제 우선 노숙자 하게 되면 우선 몇 달씩이든 얼마 동안이든 기간은 다 달라요. 노숙했던 네. 분들. 그러나 일단 들어오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분도 많고 가정에 이혼당해가지고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다양하게 여기 있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의 기계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고 상처를 씻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중독자들 되는 분들은 마음의 문이 일단 열려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가 숙식이 해결이 되지만 네. 의식주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 노숙인이 있고 중기, 장기 노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노숙인들은 여기에 더 머물라고 이렇게 해드려도 안 머물러요. 빠르게는 하루 이틀 있다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 있다 나가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한 두 달 내외로 다 나갑니다. 네. 그분들은 자립이 그러면... 되고 단기, 최종적으로 나가면 주급을 받는데요. 네. 그러나 중기, 장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로 가는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홈리스 삶을 살았던 분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건강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겠다를 기다려줘야 됐다가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건강 문제로
자리를 못하면 여기서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때로는 한국을 보내야 이분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죠. 예, 지금도 저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있죠. 예. 가서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를 한국에, 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한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보다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기도원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한 6개월, 1년 이상 머물게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연결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제이사 되시는 분이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떤 한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도박이라든지 네. 뭐 음주 네. 혹은 뭐 마리화나 같은 그런 네. 마약류에 다 중독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우리 홈리스 하게 되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중독이고 나쁜 대명사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도 한결같이 현재는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변합니다.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노숙인은 노숙인이 아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노숙인이지만 여기 들어오자는 나는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나도 나는 가족의 일원이고 네. 또 그들의 내가 친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생활도 얘기하고 과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하고 가정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이 깨진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은 그래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사실 나눔의 집을 예. 통해서 한국과 미국 사회에 다시 나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예. 내가 이제 다시 우뚝 일어났으니 예. 나의 경제적 활동으로 나온 그 모든 예. 것들을 예. 나눔의 집에 내가 다시금 도와주는 그런 예.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예.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있고 후원금도 좀 보내주고 예. 또 이제 미스터 음이라는 청년은 네. 들어와가지고 잡잡고 그 다음에 비행턴 유니버시티에 나오고 근데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한 청년이에요. 새벽 기도한 청년이에요. 비행턴에서. 그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잡을 그 현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서 잡을 잡고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노숙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호텔방에서 인신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후원금도 보내줬죠. 네. 그런데 자녀들도요, 다 크면 부모 섬기고 잘 공경한다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네, 뒷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또 나한테 연락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야채 가게에서 일하다가 야채에서 잡이 또 잘려가지고 지금 또 잡을 구하는 60대 중반된 분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나눔의 집이 지금 8년 정도 됐으면 걱정이 없게요. 예, 그러나 자녀들도 그러는데 처음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지속적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네. 노숙 생활 3개월만 하면 그 네.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네. 오히려 사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지는 네. 그런 나그네적인 네. 게 쌓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노숙인의 이제 나눔의 집에 들어왔지만 네. 다시 이 규칙과 룰이 싫어서 네. 나가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하는 게 또 목사님의 몫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네. 한 비근한 예는 네.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하고 소리를 술 먹으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감정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예, 그거를 한 시간이 아니면 두 시간씩 해야 되고 그리고 술 때문에 대부분 사고가 터집니다. 네. 술 때문에 이제 자기 관리를 못하고 그리고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순간에 술 먹고 난 후가 대부분 폭발이 많습니다. 술 먹고 나서도 시비도 많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911 부르게 되고 기어코는 거기에서 한 사람은 낙합돼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병원에 가게 되고 다쳤으니까 예,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예, 수많은 경찰이 여기 이 백구경찰서 여기 다 합니다.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주범이 누구냐? 알코올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물다가 또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인스펙션이 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 술 먹고 여기 밖에 나가잖아요. 네. 나가가지고 이제 아, 좀 파크에서 아, 여름에 같은 때 좀 이제 술 좀 깨고 와라. 그래서 이 룰이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온다.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먹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들어와. 그래서 아침에 들어와서 또 이제 술 깬 다음에 술이 안 깨게 되면 시비가 붙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 이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순간에 이제 부사보로 이제 내리찍어서 터지기도 하고 사람은 병원에 가고 내리찍은 사람은 또 유치장에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중독한 분들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들어오더라도 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여러 번 노티스 줘가지고 그런 분들은 예, 못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눔의 주 운영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건지. 예, 생각은 많죠. 여기 이제 여러 번 들어온 분이 있어요. 네. 미스터 김이라고 이번은 이제 버룩 버룩칼리지. 예, 거기에서 한 2년 마치고 3학년 때 한 뉴욕 장로교회에서도 아마 1년 잤어요. 아. 1년 동안 생활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뉴욕 장로교회 부목사님이 예, 여기에 또 여러 명 전도사님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나눔의 집에. 예, 저 커머셜 했을 때죠. 네. 그 상가 있을 때. 데려와가지고 예전 자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숙취가 쉽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런 분이 하루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오실 때 무슨 상담이냐고 그러고 상담실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는데 사는 의미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자살도 그래서 해본 적이 있냐는가 자살도 경험을 했대요. 자살 네,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그리고 안 됐고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랴.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그래도 저 가깝게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빨리 천국을 가고 싶대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자살하겠다는 때 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죠. 우리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네.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나눔의 집이 이사로 온다 그러니까 이사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폐쇄하고 네.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었어요. 폐쇄만 듣고 이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여기 이제 1년 반 만에 들어왔어요. 다시 네. 제가 이제 노숙자 신고를 받고 이제 롱아일랜드 시티 거기에 갔죠. 40몇 가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았죠. 반가워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아이고.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 가니까 벤치에서 거의 여러 다민족도 있을 수 있는데 혼자서 예, 이스트 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웨스트의 벤치에서 이스트 쪽을 바라보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부르고 근데 우리 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어요. 그럼 장갑 손을 풀기 시작해요. 빼기 시작하더니 예, 마스크 풀러갖고 얼굴이 시뻘겋고 밖에서 잤으니까요. 추울 때. 그래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너무 따뜻한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예,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기 네, 앉아 계시는 분이 요한복음. 네,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제는 마가복음 읽고 또 요한복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읽게 되면 순종을 잘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살 의욕이 좀 생겨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눔의 집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다라고 예. 알고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이사회가 있고 예. 또 우리 감사도 있고 재정이사도 있고 그리고 나눔의 집은 제 게 아니에요. 네. 비영리 기관은 나라 거예요. 국가 거예요. 네. 그리고는 한인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나눔의 집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느 때가 되게 되면 또 저는 이제 또 물러나고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이것을 또 운영하고 좀 또 참신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항상 또 그 나라가 잘 되고 잘 살더라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실패한 사람은 언제든 있기 마련이고 중독자는 언제든 있기 마련이고 노숙자는 언제든 있기 마련이니까 갑자기 렌트를 낼 수 없는 황당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마샬에서 렌트를 못 내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6개월이고 1년 살다가 또 코트에 가서 마샬에서 나오게 될 경우 그런 분들이 또 부부 경우도 여러 팀에 있고 지금도 와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부부가.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서 잠자리라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비싼 곳에 와가지고 잠자고 먹여주고 잡 잡을 수 있도록 나가서 잡을 인터뷰로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쉘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재정이 투명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렌트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돈이 많더라도 보는 눈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세웠습니다. 원래 여기 이사가 네 분이었어요. 거의 여덟 명을 더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하고 또 뉴욕의 교계에 전 회장했던 분들, 증여 회장분들이 한결같이 그래 나는 이제 사역 자문으로 또 호응을 해주셔갖고 협력해서 네, 사역 자문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정신건강 자문 이수일 박사님이라든지 예. 네, 또 여러분 계시죠. 또 김금옥 목사님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하게 법률이든지 또 복지라든지 해서 이제 돕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데 네. 그래도 렌트는 아직까지 어렵고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렌트 내는데 바쁜데 뭐 거기 무슨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예, 그걸 알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기에 비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또 수리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네. 또 이런 집을 운영하다 보게 되면 또 병원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 미비자들 택시비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장애자인데 어떻게 그 버스 타고 가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택시비도 또 줘야 되고 또 때로는 이 부식이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때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예. 가끔 그래도 오뚜기에서 1년에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이제 단회적으로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KACF에서 무슨 예산을 하고 뭐고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한 게 많아요. 그래서 펀드를 좀 받을 때 했더니 근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얼마 전에 이 펀드를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송 간사님, 간사님 한 분을 여기 이제 행정 간사, 사무 간사가 필요해가지고 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펀드를 해야 되잖아요. 렌트가 밀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결국 하셨다는 건 작년에 7월에 조용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그분도 여기 와 들어와서 브루클린 병원에서 쓰러져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집사가 여기서 제가 집사도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고 확실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장례식을 통해서 펀드가 많이 들어왔어요. 장례비도 아주 절감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한 만 몇천 불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장례비가 부족하면 자기가 다 되겠다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났어요. 한인 사회는 이렇게 따뜻하구나. 아직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에 여기에 참 후원을 해주시는구나. 그 후원 장례를 치르고도 남은 것들이 그래도 한 몇 달 렌트 좀 빚을 진 것들 갚을 수 있게 다 갚지 못했지만 갚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연말에도 후원이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한 만여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렌트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천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희망의 네. 집이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회의 장소가 되잖아요. 이 절망을 겪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정말 네. 더 굳건히 잘 세워져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후원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여기 후원은 일단 여기 어떻게 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메일을 다 보냅니다. 아, 네네. 메일을 다 보내고 이 나눔의 집 후원을 해주시오. 예, 그런데 거의 제가 후원 요청을 이렇게 전화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간사님이 전화를 이번에 다 했어요. 예, 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은 거의 몇백 교회는 안 합니다. 그래도 자체 성전에다가 그래도 목사님들이 연봉 받는 교회들만 그래도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오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돕고 싶으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돕고 네. 싶으면 나눔의 집에 제 전화번호를 제게 연락하면 그 카톡이나 메일로 문자로 보냅니다. 제 전화번호는 718-683-8884. 예.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그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카톡도 제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 계좌나 주소 나눔의 집 주소가 34-30 150 플레이스입니다. 네. 플러싱 NY11354 예, 그러면 나눔 하우스 그리고 체크는 나눔 하우스 예,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후원 방법 10불 후원 전사 운동을 이제 한 4년 전에 이렇게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10불로 후원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불. 한 달에 10불요. 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한 달에 10불.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우리 은행 한 구자밖에 없습니다. 나눔의 집은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서 거기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체크도 보내주시면 예, 됩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 외에 뭐 30불도 있다가 50불도 하고 한 30불 50불만 이렇게 좀 해주는 분들이 좀 이제 이 시청을 통해서 또 나눔의 집에 동역을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또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그렇죠. 집에. 이제 좀 여유 있게 샀으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 생각이 나면 화장지 같은 것들 예, 뭐 열댓 명 내외가 여기서 사용을 지내는데 어떻겠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기도 이제 기도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가정에서 필요하듯이 여기도 필요하죠. 네.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세탁하시는 분들 또 옷도 좀 이렇게 주시면 이제 감사하게 끊임없이 옷을 이제 주는데 또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고 또 나가셨다 또 다른 분들도 체인지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 고맙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렌트에서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시지만 그때그때마다 렌트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실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누구 내 형제든 내 자녀든 누가 이렇게 노숙인 될지 몰라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때 당장 편안하게 나눔의 집 가면 나는 그래도 숙식 문제 해결된다. 돈이 없는 분들은 나눔의 집 와서 숙식 문제를 해결을 맞습니다. 해주니까 네. 네, 그런 분 편안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좀 생각하고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나눔의 집 정말 예.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예. 목사님의 그런 꿈과 또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나눔의 집이 렌트다 보니까 예. 사람이 참 이제 너무 추우면 아유 이게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서 예? 따뜻했으면 좋겠다 몸 결국에 다 들어간 뒤에는 또 무슨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것 예. 여기서 렌트를 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예. 한 달에 4,200불을 내게 돼요. 네. 근데 4,200불을 모기지라도 붓고 그러게 되면 이게 나눔의 집에 우리 뉴욕의 나눔의 집은 한인 커뮤니티, 미주 전역에 노숙자는 여기 주로 동부 지역이 많습니다. 네. 뉴욕을 중심으로 뉴저지에서 주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필라, 커네티컷에서도 왔어요. 또 매사추세츠도 오고 때로는 이제 아틀란타,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오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미주 한인 노숙인이지만 이제 중독은 또 다릅니다. 중독은 15명 한꺼번에 들어와서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국제 금주 학교라고 하는 김도영 목사님이 이제 CITS라고 네. 그분은 30년 동안 중독 집중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중독 각 교수로도 한 7년을 또 이렇게 재직도 하셨고 예. 그래서 중독 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뉴욕에 와서 중독 치유를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 나눔의 집이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저하고 만나보니까 이분은 저 같은 교단의 목사님 했던 분이야. 예? 그래서 좀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런 미주 지역에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것을 좀 자기도 돕고 싶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3년 전 됐죠. 그래서 체결하고 작년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한 2년 기도하면서 작년 3월서부터 중독자들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그 한 8명 훈련을 받았고 2차로 한 7명 받았고 3차로 한 6명 받았어요. 네. 이제 4차로 4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중독 치유 세미나 중독 치유 이제 집중 교육입니다. 네. 4주 집중 교육. 예. 그거는 이제 마약이 닿지 않고 알코올, 도박이 흡연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3차 포코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단독 주택 이런 거 이제 있는 수양관을 빌려서 우리 뉴욕에 있는 목사님 교회 수양관인데 예. 빌려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중독이 치유가 이제 빠르게 되고 담배를 먹던 사람들도 담배를 많이 줄였고 심지어 술 먹는 사람은 거의 줄였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미스터 유라고 하는 예, 그 맨하탄에서 5년 동안 노숙한 사람은 예.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인으로 5년 동안 노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년 반 노숙을 한 분이고 근데 이 5년 된 이 노숙했던 이 유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술을 끊었는데 담배를 이번 기회에 지나면 3차 교육을 받고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제 묘하신 분이에요. 네. 저렇게 늦게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일 먼저 끊은 분이에요. 6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알코올과 흡연과 이걸 해서 가정도 깨지고 망가지고 도박과 또 마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미국의 전역에 어디 있을까? 한인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의 나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마약입니다. 마약 중독. 예.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있네요. 이분은 한 30년을 했어요. 그분 한 20년, 거기다 20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지역에 그 나눔 센터라고 하는 한영호 목사님 여기도 이런 곳이 하나, 마약 중독 센터를 하나, 목사님 나눔의 집을 나눔 센터로 이게 하시죠. 저희는 10대들이 다 오게끔 이렇게 해서 협력할게요. 예, 그런 기억이 나요. 한 5년 전에 중독 세미나 그분이 와서 한영호 목사님이 예. 예, 세미나 했는데 이걸 제가 이게 중독, 노숙자들을 보니까 중독이 노숙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중독자들 많죠?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인 노숙자들뿐만 아니고 중독자를 치우는 하나의 그 장이 필요한데 그걸 계속해서 돈을 렌트를 하든지 뭐 아무도 없어야 되니까요. 수양관 전체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지출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나눔의 집은 렌트를 내는 곳에서 단독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단독주택도 어떤 단독주택입니까? 모기지를 못 내신 분들 있죠. 네.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싶은 것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눔의 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럼 어차피 이게 은행이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좀 좋은 일 좀 하십시오. 네, 그러면 나눔의 집 우리 이사회에서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또 좀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이제 나눔의 집 치유센터에서 기도합니다. 네. 그게 중독 4주 집중 교육입니다. 이건 전인 치유 교육, 리더 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고 여기 이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하루에 성경 50장 이상씩 읽습니다. 예, 여기서 읽음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거지 저는 보초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적 성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울에 어차피 잡들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비전이 또 이제 나눔의 집 쉘터를 자체 우리 한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자체 쉘터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독자들이 미주에 있는 한인 중독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롱아일랜드의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집안체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네.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네. 나눔 기도 제목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숙자와 노숙자를 자제시키고 중독자를 재발시키는 사역 가운데 지금 뭐니뭐니해도 예, 뭐니가 필요하지만 뭐니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순종에서 또 우리 한인 사회, 우리 한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한인 교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인에서 어려움을 당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와 같은 기관이지 않냐. 이건 누가 하고 있느냐? 한인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인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한인 교회가 나는 교회가 어렵다 해도 30%를 아프리카 한 사람, 남미 한 사람 도와도 30%를 하잖아요. 저도 국제기아태 지키고 제가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30% 후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어린이 한 사람에도 떡과 복음을 주기 위해서 30% 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30%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30% 합니까? 함으로써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역을 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한인 노숙자들에게 세심을 얻고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또 어느 각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그분들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특히 크리스찬들이 보잖아요. 이 방송은. 네, 그러니까 좀 동의가 되시면 제 번호로 네. 연락해 주시면 또 이 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또 교회는 한 기관을 또 때로는 어느 이제 그 같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와서 찬양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뭐 이거 밥과 김치 먹으면 어때요? 딱 겨울에 따끈한 설렁탕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교회들이 방문해 주고 또 이들을 격려해 주고 이번에도 한 분이 당뇨인에서 발 두 개를 자를 줄 알았는데 지금 반이 썩어 들어왔고 무릎 밑으로 해갖고 지금 절단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어저께 들어왔어요. 퇴원을 이제는 자리 재활이 이제 돼서 퇴원을 시킨다고. 근데 이분은 아직 목발이 서툴러서 지금 60이 됐는데 예, 워커를 끌고 화장실을 가요. 한 발로. 예? 지금 여기가 절단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게 찾아와서 참 함께 우리 한인 사회가 교회가 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든지 커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가 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기도 주고 또 사람을 함께 살리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역에 우리 한인교회 모두가 한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력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다 마음속에 아, 나눔의 집을 네. 꼭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많은 비전과 네.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함께 나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담비TV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또 이렇게 좀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담비TV는 참 우리 한인 사회에 영적인 담비를 내려주는 TV 방송국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눔의 집도 후원하지만 네. 담비 TV 방송에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네. 이 담비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뉴욕과 세계 이 방송이 퍼져서 참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고 네. 이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담비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과 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